마리우폴 여름 공연과 UN 가을 총회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다른 주보다 일찍 경제활동을 시작한 테네시주에서는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 핫스팟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찬반이 정치인, 법원, 일반인 사이에서 팽팽합니다. 위스콘신 대법원은 주지사와는 반대로 경제활동 재개를 명령했습니다. 미시건주에서는 민주당 주지사의 신중한 경제재개 접근에 공화당이 반대하고 경제재개를 주장하는 시위대는 무기도 동원합니다. 펜실베니아주 역시 조심스러운 경제재개를 하려는 민주당 주지사에 대해 공화당 정치인들이 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펜실베니아주를 방문하는데 방문하기 전에 펜실베니아에게 자유를 주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소매업소 주인들도 불만하기 시작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규정을 어기고 영업을 시작한 테슬라와 카운티 정부가 테슬라 공장 문을 열기로 합의하자 소매업소 주인들은 테슬라만 벌을 주지 않고 봐준다고 불만합니다. 텍사스주에서는 오픈 허가 전에 규정을 어기고 오픈한 미장원 주인이 팍스TV에 출연하면서 영웅이 되고 주지사가 미장원 오픈을 허락하자 이번에는 술집 주인들이 업종차별이라고 불만합니다. 뉴욕시장은 바이러스와 관련한 어린이 염증 증세가 심각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대통령은 학교 개강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앤토니 파우치 박사의 의회 증언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을 홍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좌천된 백신 국장이 의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통일된 바이러스 대책이 없으면 가장 어두운 겨울을 맞이할 것이라는 경고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전염병 책임자는 백신이 나와도 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약 3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미국인이 실업수당을 청구했습니다. 한 주일 전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전문가 예상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정보를 입수한 뒤에 주식시장 붕괴 직전 주식을 판 공화당 상원정보위원장에게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건과 관련해 바이든 후보를 포함한 오바마 행정부 관계자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공화당의 주장이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문제는 플린의 신분 공개 요청이었는데 그 요청은 행정부의 일상이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더 많이 하고 있으며 당시 요청은 적법했다고 대통령에게 친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절친했었던 하워드 스턴이 대통령에게 사임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TV, 유튜브 등을 통해서 미국 각 지역에서 또 세계에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에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의 미국을 진행하면서 오늘의 미국이 몇 년 됐는지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꽤 오래된 것 같은데 헤드라인이 오늘 가장 길었다고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제가 헤드라인을 쓸 때는 맨 마지막 부분에 그 방송을 준비를 하고 헤드라인을 쓰기 때문에 미처 그 찬찬히 보지 못합니다. 읽으면서 보니까 왜 그렇게 길었지 하고 시간을 보니까 3분이 넘어갔습니다. 그만큼 미국에 뉴스가 많다는 거죠. 헤드라인의 거의 모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것인데도 아직도 우리가 이 늪에서 그 빠져나가려면 한참을 걸려야지 되고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더 많이 일반인들도 전문가들도 알아가는 그런 그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위험한가 하는 것은 9월 중순 17일에 시작될 예정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UN 총회가 미리 열리지 않겠다고 비디오 컨퍼런스라든가 어떠한 형태로든 디지털 그 테크놀로지를 이용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UN 그 사무총장이 그 프랑스의 그 주간 잡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Paris Match라는 잡지와 인터뷰를 했는데 1945년도에 UN이 창설된 이후에 이렇게 UN 총회를 열지 않는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물론 그 연기됐었던 적은 있어요. 2001년도 그 911 사태가 일어났었을 때 UN 본부 미국에서 UN 총회가 열리는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좀 연기가 됐었고 그리고 한 번은 1961년은 열렸었어요. 64년이네요. UN 그 조직 내부의 재정 사태로 투표를 해야지 되는 그런 그 투표권자들이 투표권을 잃어버리고 말아서 두 번 이렇게 연기를 했지만 아예 총회를 열지 않기로 한 것. 그것도 올해는 이제 딱 어떠한 부분에 마무리를 하는 75주년인데도 열지 못하는 이 정도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961년도에 그 UN 그 사무총장이 사고로 숨졌을 때 그때도 열렸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스웨덴의 경제학자 출신의 사무총장이었었죠. 다그 함마르셀드라는 총장이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사람들 특히 서부 지역뿐만이 아니라 동부라든가 다른 지역에서도 헐리우드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헐리우드볼도 지금 98년 됐으니까 계산해 보면은 1922년이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름 시즌을 전부 닫은 것은 처음입니다. 거의 100년 만에. 한 세기 만에 처음인 겁니다. 이건 많은 것을 시사하는데 사람들이 바람 쏘이고 친구들과 와인 마시고 저희 그 한국일보 그 라디오 서울의 헐리우드볼 그 음악 대축제도 올해 일단 그 연기한 것으로 돼 있는데 가을까지는 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와버린 거죠. 그 헐리우드볼 자체가 지금 공연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보면은 뭐 비틀즈도 그 무대에 섰었고 올해도 뭐 안드레아 보첼리라든가 요요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헐리우드볼은 LA 필하모닉의 여름 집입니다. 또 헐리우드볼 오케스트라도 있고요. 수많은 영화 음악 그 밤하늘에 그 뭐 불꽃놀이 별꽃놀이 수를 놓으면서 그것도 지금 못하게 된 겁니다. 밥 딜란도 올해 나오기로 됐었거든요. 다이아나 로스도 나오기로 했었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이게 사람들이 뭔가 그 문화를 즐기지 못한다는 것을 벗어나서 LA 필하모닉 같은 경우는 여름 공연을 그 재정 담당을 헐리우드볼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큰일이죠. 한 8천만 달러 정도는 손해라고 하는데 그래서 당장 이게 일반인들에게 영향이 미치죠. 물론 음악인들도 그렇지만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그 관계자들 당장 그 레이오프 편지 이메일을 받았고요. 일하는 뭐 시간도 줄이고 전부 지금 예술가들이 실업수당을 신청을 해서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더 큰 일인데 당연하죠. 캘리포니아주가 뭐 확진자가 지금 뭐 7만 케이스가 넘고 그 가운데서 뭐 반 정도는 LA 카운티고 사망자는 더 많잖아요. 그 반 훨씬 이상이 되니까 이 정도로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지금 그 확진자가 줄어드는 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주도 있고 특히 일찍 경제 오픈을 한 주를 지금 많이 봐야지 되잖아요. 그 가운데서 플로리다주와 조지아주는 그다지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텍사스주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핫스팟이 되고 있는데 5월 1일부터 텍사스는 사업을 그 시작을 했잖아요. 날마다 케이스가 많이 늘어나서 지금 4일하고 7일만 빼고는 사망자가 100명이 넘는 때가 전부였었던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지금 봐야지 되고 그런데도 언제까지 문을 닫을 수는 없으니까 지금 캘리포니아주도 문을 열고 LA 카운티도 뭐 문을 열고 해변도 문을 열고 그러나 이제 스토어에 들어가서 모든 물건을 보지는 못하고 주문해놓고 밖에서 주문 그 한 것을 받아가고 하는 그런 형태인데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오늘의 미국 시간에 다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만 너무 그 디테일한 것이 많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요. 모든 소매업소가 열었는데 우리 업종이 여행사다 예를 들면 여행사는 여행사인데 뭐 단독 건물이냐 아니면 몰 안에 들어있느냐 그것도 작은 몰이냐 아주 큰 쇼핑몰이냐에 따라서 다 케이스가 다릅니다. 뭐 업소에 관한 불만과 혼돈 이게 폭발하기 직전이다 하는 것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앞부분에서 큰 그림만 전해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위스콘신주의 대법원이 위스콘신주의
그 주지사는 민주당이에요. 그 토니 에버스인데 상원 하원은 또 공화당이 강한 겁니다. 위스콘신에서.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위스콘신도 제법 확진자도 많고 사망자도 있고 하니까 좀 조심스럽게 사람의 생명과 연관이 된 것이니까 문을 열어야지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공화당이 경제가 지금 어떻게 됐는데 이게 뭐 하는 소리냐 하고 고소를 했어요. 행정부에서 뭐 스테이 앳홈 같은 것을 그 민주당 주지사가 5월 26일까지 연장을 하자 이 나온 조치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4대 3으로 공화당 편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도 당연히 위스콘신이 공화당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한 명은 원래 보수색이던 그 대법관 한 명은 민주당 쪽으로 가서 4대 3이 된 그런 것이고 주지사도 그러니까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의 입장에서 조금씩 물러나면서 조절을 하는 게 지금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서 모든 주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지사도 일부 제안은 풀고 공화당도 공화당이 원하는 대로 다 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주지사와 같이 협의를 해야지 되거든요. 여론은 이제 그 보면은 유권자는 3명 가운데 그러니까 69%가 주지사를 지지를 하고 그리고 똑같은 여론조사에서 이 위스콘신에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비율은 43%고 공화당은 지금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경제를 열어야지 된다 하는데 위스콘신도 421명이 사망을 했군요. 미시건주가 문제입니다. 오늘 미시건에서 또 대대적인 시위가 그 예고가 돼 있는데 계획이 돼 있는데 이제 주지사가 민주당이죠. 지금 민주당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주지사인데 공화당이 굉장히 싫어하고요. 그레첸 그 위트머 주지사 여성 주지사입니다. 이 주지사가 5월 28일까지 스테이 앳 홈 명령을 연장한다고 하자 이제 그 공화당이 굉장히 반발을 했고 또 이제 공화당이 지지를 하기도 하고 공화당 성향이기도 하고 하는 많은 그룹들이 있습니다. 미시건 유나이티드 포 리버티라는 멤버가 한 8천 명 있다고 하니까 크죠. 4월 30일 날도 그 청사에 총 들고 들어간 그 시위를 주도한 그룹입니다. 그리고 뭐 미시건 리버티 그 밀리타 이렇게 해서 이런 그룹들이 시위를 하는데 그러니까 또 그 민주당 주지사는 주정부 청사에는 총을 갖고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지 된다. 지금 미시건 법으로 합법이거든요. 그 총을 보이게 하고 의도가 뭐 누구를 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면은 총을 들고라도 미시건 그 주정부 청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위험하고 때로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미시건 주지사가 우리 주정부 청사에 총 들고 오는 것은 못하게 하자 하는데 공화당들이 그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미시건주에서의 시위도 주목되고요. 미시건주는 미국에서 다섯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주입니다. 뭐 4만 8천 명 정도 그리고 사망자도 4,800명 정도는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펜실베니아도 또 중요한데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를 방문하는데 오늘 대통령이 방문을 할 펜실베니아의 지역은 조금 뭐 우도 아니고 좌도 아니고 조금 온건한 그런 지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요즘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말 가운데 하나가 압력밥솥이에요. Pressure cooker. 압력밥솥과 같다. 펜실베니아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역시 펜실베니아도 주지사가 도시니까요.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 탐 울프 민주당 주지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화당에서는 민주당 주지사는 또 인구 밀도도 높고 하는 곳은 확산자도 많고 확진자도 많고 사망자도 많으니까 주지사로서는 이게 조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그런데 공화당이 여기에 받쳐주질 않으니까 이 그 역시 펜실베니아 주지사도 공화당 잠재우기를 해야지 되고요. 특히 이제 펜실베니아 주지사 같은 경우는 조금 말하는 스타일도 좀 소프트하고 그렇거든요. 펜실베니아에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그렇습니까? 뭐 제가 펜실베니아 주지사를 요즘에 많이 접했지 자주 접해보지 않아서요. 그래서 이 부드러운 매너를 보이는 펜실베니아
펜실베니아 주지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대통령이 며칠 전에도 펜실베니아 사람들은 자유를 원한다. 이게 지난번에 미시건 문 열어라, 뭐 위스콘신 문 열어라, 해방하라 미시건 주를 이렇게 트윗했던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펜실베니아 주도 지난 3월부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으니까 경제를 다시 오픈해야지 된다는 열망이 굉장히 큰 것만은 분명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지사가 지금은 아직 인기가 많아요. 2018년도에 쉽게 재선됐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역시 펜실베니아주에서도 그 입소스와 워싱턴포스트가 여론조사를 한 결과 3명 가운데 2명이 주지사를 지지하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한 40% 정도 되고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을 한 펜실베니아가 알렌타운이라고 하네요. 알렌타운이 의료기구를 배분하는 그런 센터에 간다는 겁니다. 펜실베니아 하면은 지금부터는 모든 것이 다 정치이기 때문에요. 선거에 포커스를 둔 이 스윙 스테이트 가운데서도 펜실베니아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공화당에서는 미시건 지난번에 예비선거 보니까 조 바이든 후보가 만만치 않게 높은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다른 스윙 스테이트인 펜실베니아나 아니면 위스콘신 같은 데서는 경제 재개를 빨리 해서 경제가 살아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수 있다고 공화당에서는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펜실베니아를 18번째 방문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그 방문을 하는 거예요. 펜실베니아주도 감염자가 많죠. 5만 9천 명, 인구 뭐 10만 명당 450명이 감염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망자가 4천 명 이상입니다. 해서 이 주지사는 서서히 좀 오픈하면 좋다 싶은데 이 이발소의 그 주인이 그 펜실베니아에 언론과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아니 주지사가 지금 나 운영비 대주는 것 아니잖아. 나는 지금 장사를 해야지 된다고 하면서 그 주지사의 이 그 스테이트 애텀이라든가 경제 재개를 조금 천천히 하는 것에 굉장히 그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그 주지사는 그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에서는 그것을 뭐 집행할 수 없다던가 그럴 수가 없다던가 위헌이라던가 하지만 실제로 한인업소를 포함을 해서 그 로스앤젤레스 시, 카운티, 뭐 정부 이런 그 규정을 어겼을 때 티켓을 받거나 티켓 받다 받다가 나중에는 이제 허가를 취소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시장 같은 사람들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경제 재개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찬성을 하시던 찬성을 하시지 않던 그 정부의 시책에 따르는 것이 피해를 입지 않을 그 가장 중요한 그 길이다 하는 것까지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언제 어디서나 내 마음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뭐 지금 여러 가지 백신이 있어도요. 이게 같이 살아야지 된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요? 아, 예. 모르죠. 누구 말이 맞는지. 백신에 대해서도 의견도 지금 굉장히 다르고요. 이제 그 뭐 오바마 게이트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리고 있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의회에서는 청문회가 열리는데 왜 지난번에 미국에서 백신 국장이 그 좌천된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던데요. 그 백신 국장 이름이 릭 브라이트라는 지금 백신 국장이 지금 청문회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 백신 국장은 대통령이 지금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팍스에서도 더 이상 홍보하지 않아요. 그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이 그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않았다 해서 결국은 좌천됐다는 거예요. 그 같은 내용을 내부 고발을 했고 오늘 청문회 나와서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무슨 뭐 상대를 고발하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 광대한
사막도 아닌데 광대한 것도 아니고 광활한 사회 참미도 아닌데 그것도 아니고 조금 더 큰 이슈를 계속 지금 청문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전국적으로 조금 통일된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없으면 겨울에 미국 현대 역사상 가장 다크한 윈터를 맞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백신에 대해서는 본인이 백신 그 국장이었으니까요. 이름이 뭐냐면은요. 뭐 약자로 그 BARDA라고 하는데 Biomedical Advanced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라는 국이 있었는데 이 국의 국장이었던 사람이 그 말하자면 좌천됐어요. 해고는 아니고 Rick Bright이라는 사람인데 누구나 다 그 본인의 그 전문가적인 의견을 보복받지 않는다는 그런 그 보복받는다는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도 했는데 백신에 대해서는 이제 백신 국장이니까 가장 잘 아는 사람 가운데 속하겠죠. 백신은 모든 그 주변 환경이나 모든 것들이 제대로 돌아간다면 12개월이나 18개월 안에 개발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일이 모든 조건이 항상 그 완벽 하지만은 않다 이런 얘기까지 함께 했습니다.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1월달, 2월달, 3월달에 계속 뭐 보건국이라든가 이런 곳에 우리가 의료기구가 모자란다, 비축량이 모자란다 이렇게 말해도 보건복지부에서 전혀 듣지 않았고 방임을 그 했고 그리고 어떤 때는 회의에서 그 본인을 그냥 배제시켜버리고 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결론은 그 얘기입니다. 지금이라도 전국적인 통일된 대응책을 만들어야지 된다. 앤서니 파우치 박사와도 맞는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아마 처음에 그 대통령이 당선이 될 때 썼던 그런 그 정치적인 전략이죠. 일종의 그 정치 전략을 지금 이미 그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대통령이 뭐 대응을 잘했다고 할 수 없으니까는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시선을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다른 곳으로 돌리면서 경제가 빨리 오픈돼서 살아나기를 바라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인데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들고 나온 카드가 이제 오바마 카드잖아요. 이 마이클 플린을 전 국가정보국장을 그 러시아와 불법적인 접촉을 했고 그 사실을 숨겼고 숨긴 것을 시인을 하고 형량을 감량받아서 플리바겐을 해서 이제 그 선고를 기다리고 있던 중에 연방 그 법무부가 개입을 해서 그 케이스 없던 일이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런 그 러시아 사람을 만났고 뭐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면 러시아에 대한 제재 풀어줄게 이런 말을 하기는 했지만 그게 함정 수사였으니까 그런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근데 수사에서는요, 양쪽이 다 할 수 있는 모든 트릭을 다 쓰는 것도 기본적으로 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랬기 때문에 함정 수사니까 이 케이스를 없애버려야지 된다 하니까 연방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에서 그래? 그러면 난 제3의 third party의 말도 들어야지 되겠어. 해서 은퇴한 판사의 의견을 지금 듣겠다고 하고 이 연방 법무부에서 기각하라는 것을 홀드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게 되니까 연방 판사가 그런 결론을 내놓으니까 또 이 공화당 쪽에서 내놓은 게 공화당의 두 명의 그 연방 상원 의원이 국가정보국장 대행입니다. 정보국장이 아니라 국가정보국장 대행에게 요청을 해서 마이클 플린이라는 사람 그 당시에 러시아와 접촉하고 이러던 그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이 정보국장 대행이 그 당시에 조 바이든 그 부통령도 그랬고 그 무슨 뭐 유엔 대사도 그랬고 누구도 그랬고 쭉 그 오바마 대통령 주변 인물들을 그 공개를 했어요. 공개를 하고 나서 팍스와 브레이트바트가 한 이틀 사흘 정도는 이랬다. 야 드디어 오바마가 감옥에 간다. 힐러리가 감옥에 간다.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뭐 에피통신은 에피통신이라 하더라도 월스트리트저널도 오늘 분명하게 이걸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국가에서 누군가가 러시아와 리셋버튼을 당시에 누르기는 했지만 그러나 러시아는 지금도 그렇고 당시도 그렇고 영원히 중국과 마찬가지의 그 애니미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무슨 스파이 활동 같은 것이 일어났다면 그렇다면 알고는 있어야지 되고 그에 대한 처리는 부처에서 알아서 하고 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서 요청할 수도 있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그 사람들이 직접 그 당시에 그 마이클 플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어 하는 것을 이름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같은 요청은 루틴이다. 일상 늘 있는 일이고 해야지 되는 일이기도 하고 행정부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스파이 행위와 비슷한 행위를 하면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 같은 것을 더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매년 뭐 월스트리트저널 표현에 따르면 수천 번 일어난 1년 365일밖에 안 되거든요. 어떤 그 전 관계자가 증언하는데 하루에 다섯 번도 더 돼. 뭐 이것 좀 해줘 하는 그런 케이스가요. 그렇게 얘기를 그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아무튼 그 트럼프 행정부는 더 많이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선거를 향한 정치적인 그 공세가 시작이 됐다는 것으로 보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아주 중요한 무기가 있는 겁니다. 연방 법무장관 윌리엄 바라는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는 많은 것을 해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미 법무장관 되기 전에 그 당시에 백악관에 보낸 편지에서 대통령은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고 강력히 그 주장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이제 그런 형태로 가고요. 오히려 더 그 예를 들어서 민주당 측에서 걱정을 하는 것이라면은 이번 이 케이스도 지금 이렇게까지 나오면 더 이상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또 다른 연방 법무부에서 어떠한 것을 갖고 있다가 선거 직전에 뭐 누구를 기소를 한다던가 그러면 그 기소 자체가 잘된 거야 잘못된 거야 이건 선거 이후에 판단이 돼야 된다고 하면 선거에만 영향을 미치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걱정을 하죠. 이제 그런 일들이 있고요. 실업률은 제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뭐 바이든 측에서도 뭐 뭐라고 반격을 하지만 바이든의 반격 같은 것은 별로 들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그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참으로 그 집착을 한다 하는 것은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 사람이 정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고 제일 먼저 주목을 받았던 케이스도 오바마 케이스입니다. 오바마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 같아. 케냐 출신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출생증명서 내놓으니까 그 출생증명서 가짜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그 정치인으로서의 여러 가지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내 빌딩을 도청했다. false. 내 전화를 도청했다. false. 이란의 비행기에 돈을 실어서 그냥 갖다 줬다. false.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 돼보니까 의료품 전략적인 그 비축 이런 것들이 완전히 텅텅 비어 있었다. 그것도 사실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해오긴 했는데 이게 통하지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으로서는 그 오바마 대통령이 그 조 바이든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워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결국은 맨 끝에까지 달리기를 이게 마라톤이기 때문에요. 몇 개월 동안 달리는 마라톤이기 때문에 계속 달려서 11월 선거 직전과 11월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것을 봐야지 지금 하루 이런 발표를 했대네요. 팍스에선 이렇게 보도를 하네요. CNN에선 이렇게 보도하네요. MSNBC는 이런데요. 여기에 별로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되고요. 제가 이제 그런 큰 그 줄기를 획을 가지고 여러분들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그 선거 전까지 보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뒤에 지금 정말 중요한 그 오늘의 실업률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일반인들이요. 지금 소매업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답답함과 고통을 받고 계시는가 그러한 것들이 어떤 형태로 표출될까 하는 것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그 실시간 방송 유튜브 창에서 많은 분들께서 다크 윈터를 얘기를 해주시고 정말 힘든 참혹한 끔찍한 겨울이 될 수도 있다는 지금도 계속 그 브라이트 전 국장은 증언을 그 하고 있고 그분은
나의 그 예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보통 아니다 하는 것을 그 보건복지부 같은 곳에서 행정부에서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실업률이 뭐 골드만삭스는 25%까지 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 지난주에도 원래 전문가들이 예상했었던 것보다 많았습니다. 270만 명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298만 명이니까 거의 300만 명. 그 전주보다 계속 몇 주일 조금씩 조금씩 최고였었던 때가 한 주일에 지난 그 8주일 사이에 8주일 동안 660만 명이 있었죠. 계속 내려오기는 하지만 이게 가장 심각했었던 때 뭐 69만 명, 뭐 65만 명 이런 때보다도 많은 겁니다. 대공황 당시 그 당시는 인구가 이렇게 많지 않았을 테니까 일하는 인구도 65만 명이었었고 1982년도가 69만 5천 명이었었거든요.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3,650만 명이 8주일 사이에 실업자가 됐다 하는데 어제 그 제롬 파웰 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그 강조한 것 가운데 하나가 연수입이 4만 달러 미만인 가정은 3월 달 이후에 40%가 일자리를 잃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니 이런 괘씸한 데가 지금 공공의 적이에요. 미국에서 연방수사국이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지역구인 그 리차드 버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이죠. 게다 대고 정보위원회 의장이에요. 소위원회. 이 의장이 2월 13일인가 이제 정보위원회 위원장이니까 정보 보고를 받잖아요. 그때도 사실은 정치인들도 알았다는 얘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예사일이 아니야. 이게 심각해 하는 그 정보를 받고 그때부터 이제 그 3월 달까지 33번을 본인의 주식을 계속 팔기 시작했습니다. 해서 지금 뭐 최고 뭐 백 몇십만 달러를 팔았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된 경우는 본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브라더인 로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해서 본인은 그동안 계속 아니라고 주장을 했었죠. 내가 CNBC가 그 비즈니스 뉴스를 많이 하니까 CNBC의 건강과 뭐라고 하든가요? 건강과 무슨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 그렇게 내가 한 것이다. CNBC의 데일리 헬스 앤 사이언스 리포트 아시아 기자가 아시아에서 보고하는 것을 보도하는 것을 보고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중국에서 시작해서 한국 뭐 이렇게 됐었으니까 그거 보고 한 거지 내가 뭐 정보위원장으로서 정보를 받고 그렇게 주식을 판 거 아니야. 주식시장 내려가기 일주일 전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일주일 전까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일주일 뒤에 폭락을 했죠. 지금은 뭐 주식시장 다시 연준도 돈을 많이 주고 하니까 다시 뭐 살아나고 있다가 어제 그제 조금 또 뭐 500포인트 이상 내려가기는 했습니다만 결국은요 어제 그 연방수사국이 영장을 들고 집으로 가서 그 휴대폰을 압수를 했고요. 그 대대적인 조사를 이제 시작을 그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동안에 이제 증거도 많이 그 입수하지 않았겠어요. 물론 이 상원의원 측에서는 증거를 뭐 좀 가능하면 없애보려고 했을 수도 있겠고 그거는 또 그 사람의 권리니까는요. 뭐 피해자, 피의자 다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무부에서도 주식거래 조사를 그 시작을 했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의장이 밥을 먹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2월 달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그냥 예사일이 아닌데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장이 리처드 버가 2012년도에 어떤 법이 의회에서 통과됐냐면 의회 정치인이나 의회 그 스텝이 그 직업상 이 같은 정보를 받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정보를 받으면 그 같은 정보를 받고 나서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을 위법으로 하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 찬성하지 않은 의원 3명이 있었어요. 그 3명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로 돌아오면은 그게 이제 다 내부 정보로 해서 그 내부 거래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는 오늘 제가 그 CBS를 보는데 그 버클리 그쪽에 그 CBS 방송 뉴스 클립을 봤어요.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도 소매업소가 그리고 다른 저쪽 동북부 어느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은 아니 왜 저 업소는 문을 열어주고 우리 업소는 문을 안 열어주는 거야?
이런 그 불만 같은 것들이 굉장히 그 스몰 비즈니스 업주 사이에서도 많고요. 더군다나 캘리포니아주의 그 알라미다 카운티의 그 프리몬트 시의 테슬라 공장의 경우는 며칠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거기가 아직까지 공장을 오픈하면 안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공장을 오픈하면서 체포하려면 나를 체포해야지 라고 얘기를 했다고 전해드렸었잖아요. 결국은 이 테슬라와 알라미다 카운티가 합의를 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어떠한 그 규정을 지키는 선에서 공장을 오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CBS와 인터뷰를 한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알라미다 카운티에서 버클리 그리고 알라미다도 조금씩 풀어주고 하는데 아무튼 버클리 그쪽이 좀 강한가 봅니다. 아니 나는 닫으라고 해서 그때 바로 이렇게 불 끄고 앞에다가 저희 다시 곧 돌아오겠습니다 하는 거 써붙이고 있었는데 그럼 나는 뭐야? 그들은 어기고 오픈을 해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그랬는데도 정부와 합의를 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벌을 받지도 않고 나는 이게 뭐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스캇 해걸티란 이거 슈퍼바이저군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이 슈퍼바이저도 그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어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이 텔레그래프 앤 애쉬비 뭐 이분들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는데 꽃가게를 하신대요. 꽃가게 지금 그 이쪽은 작은 꽃가게인데도 픽업도 안 된답니다. 배달만 된대요. 이제 사망자가 많고 확진자가 많으면은 그 시 나름대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해서 배달도 안 되는데 우리 옆에 바로 홀푸드가 있는데 홀푸드가 꽃이 있잖아요. 홀푸드가 또 꽃이 좋아요. 지역에 따라서 홀푸드 패사디나에 있는 그 홀푸드 꽃은 굉장히 좋거든요. 홀푸드가 싸요. 그리고 또 홀푸드는 우린 작은 꽃가게인데도 못 열게 하고 홀푸드는 지금 문을 열어서 꽃가게 지금 왕왕 돌아가고 있잖아. 이런 얘기를 그것도 저 봐봐 줄을 저렇게 길게 서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이게 이제 다 지도자들이 룰을 정하고 그 룰을 얼마나 공평하게 집행을 하는가. 때로는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지도력이 있어서요. 강해 보이기도 하고 하는 상황에서.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들이 다 급하게 만들어져야지 되고 하니까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은 알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그 CBS 그 버클리 그쪽에 한 그 심리학자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주디 헬스라는 분이네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법규가 불공평하면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제 불공평하다고 판단을 하면은 안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억울하다 하면서 어렸을 때 왜 이 심리학자의 얘기예요. 자녀가 여러 명 있는데 뭐 아들은 아들이라고 막내는 막내라고 저 둘째거든요. 둘째는 둘째라고 그냥 이리저리 치여놓으면은 그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겠는가. 지금 소매업소들이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한다. 그리고 나면은 결국은 이게 지나치면 사회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를 하는데 지금 미국이 사회 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텍사스주에 있는 한 미장원이에요. 텍사스주가 5월 1일부터 문을 열긴 했지만 그것도 이제 좀 순차적으로 열었잖아요. 미장원이 문을 열 수 있는 것보다 일주일 전에 한 미장원 주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텍사스에서 보수적인 사람들이 너무 대단해. 그 문을 열어야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감기 쪼가리 가지고 왜 그러는 것이야 막 이러면서 갑자기 이 여성이 영웅이 돼버린 거예요. 그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경제를 문을 열어야지 된다는 사람 사이에서 그리고는 팍스 텔레비전에서 너무너무 막 그냥 신주단지 모시듯이 이렇게 출연을 시켜서 인터뷰를 뭐 이 시간에도 해주고 저 시간에도 해주고 또 막 재방송하고 하니까 이 팍스의 시청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뭐 CNN, MSNBC 이런 데 다 합친 것보다 팍스가 굉장히 높습니다. 시청률이. 갑자기 영웅이 돼버린 거예요. 그 보수 사이에서는. 그리고 나서 텍사스의 뭐 주지사 자체도 뭐 공화당이긴 하지만 빨리 미장원을 빨리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같은 텍사스에 있는데 그리고 그때는요. 이 미장원이 문을 열고 하니까 그 휴스턴에서부터 어디까지
그, 이, 그, 누구죠? 그, 테드 크루즈 티파리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상원의원이 거기 가서 머리 자르고 헤어컷, 머리가 아니라 머리칼 다듬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텍사스주의 술집 주인이, 아니, 이건 뭐야.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거리 유지. 그랬더니 이제 텍사스 술집은 그럼 왜 오픈이 안 되냐. 술집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까이 접해 있는 게 많지 않느냐. 하니까 이 술집 주인이 하는 얘기가요. 미장원은 안 그래? 더 밀착 아니야? 미장원이? 더 밀착이지. 미장원이 테이블을 따로 두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그렇게 문을 불법으로 연다고 빨리 열어주는 것을 보니까 우리도 문을 열어야 될까 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미국이 굉장히 어수선하다. 아무튼 코로나 이 바이러스 사태에서 행정명령을 어기고 문을 열을 것인가. 어떤 사람은 문을 열어도 테슬라라든가 텍사스의 미장원 주인은 문을 더 빨리 열게 되고 어떤 사람은 티켓 받습니다. 그것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 하시던 대로 모범생 타입이셨다면 모범생대로. 네, 아무튼 그런 말씀 드리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새로 들어오고 있는 뉴스가 무엇이 있는가 봤더니 네, 그렇군요. 바이러스가 미국을 분열시키고 있다. 버지니아주가요, 지금 하루로서는 가장 확진자가 많이 나온 날이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주정부별로는 정부의 그 행정명령을 듣지 않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을 굉장히 그 강화하고 있고요. 뉴욕에서는 엄마인데 그 마스크를 쓰라고 하니까 그 뉴욕 경찰이 거부해서 체포됐다. 그리고 미시건주에서는 결국은 오늘 또 그 시위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미시건의 의회에서의 오늘 일정이 있지 않겠어요? 그 시위대 때문에 일정을 취소를 그 했다 하는 얘기도 들리고요.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경제 재개를 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후회하지 않는다 하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 또 뭐가 있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백신이 나오면 그 백신 배부에 뭔가 뭐 군 관련을 뭐 활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백신 그 개발국장 의회의 청문회에 그 나와서 말할 때는 마스크를 끼지 않지만 마스크를 끼고 중간중간 끼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혹시 모르니까 대통령의 얘기 잠깐 그 들어볼까요? 백신을 배분할 때 그게 백신이 이제 레디가 되면은 준비가 되면은 그러면 빨리 백신을 그 배분하기 위해서 뭔가 그 군사적인 것을 밀리터리를 US 밀리터리를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배분하는 데 쓸 것이다. 처음에 양로원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가장 그러니까 다치기 쉬운 분들에게 먼저 준다. 물론 헬스케어 워커가 되겠고요. 그런 얘기를 팍스와 인터뷰에서 했군요. 마리아 바티로모와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 그 정도이고요. 그리고 그 하워드 스턴 하면은 혹시 라디오를 처음 바꾸셨으면은 라디오가 아니라 너무 앞서갔어요 머리가 그 간단한 것 가운데서 앞서간 게 아니라 모자라서 그 순서를 잘못 챙긴 거죠. 자동차를 새로 사셨으면 자동차를 이제 그 뭐 잘 셋업하고 할 때 그쪽에서 이제 시리어스 그 XM 그 라디오를 하시겠습니까 하고 이제 셋업을 해주잖아요 XM 거기서 이제 가장 인기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워드 스턴 쇼잖아요.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는 하워드 스턴과 굉장히 친했고 하워드 스턴 결혼할 때 첫 번째 결혼은 아니었을 테고 대통령이 그 참석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하워드 스턴과 대통령이 조금 멀어지기 시작했고 특히 지난해 말에 이 하워드 스턴이 힐러리 클린턴을 뭐 한 시간 넘게 인터뷰를 하고 나서는 더더욱이 그러더니 결국은 어디까지 왔냐면 이 하워드 스턴이라는 사람이 무슨 바이러스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제 집지하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어제 그 시리어스 XM 라디오 XM 쇼에 그제던가요? 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난 트럼프 대통령이 싫은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뽑은 사람들이 싫다. 그 트럼프 대통령을 뽑아준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뽑아준 당신 같은 사람들이 트럼프 호텔에 들어오는 거 싫어해. 마 알라고에 한번 가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이럴 때 하워드 스턴이 누구에게 얘기하는지는 그 짐작하시라고 여지를 그냥 남기겠습니다. 하워드 스턴이 얘기하기를 당신처럼 생긴 사람 없어. 마 알라고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보다도 트럼프를 뽑아준 당신을 경멸하는 트럼프를 계속 지지하는 당신이 더 미워. 도대체 머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워드 스턴의 얘기를 제가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뭐 클립도 찾아보시려면 찾아보실 수 있어요. 하워드 스턴이 특히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한 게 크로로킨을 그 주입시키는 그 얘기하고 난 뒤거든요. 그 당시에는 텔레비전에 나와서 라이브로 크로로킨을 대통령이 본인의 몸에 직접 주입시켜보면 결과 그 이론이 어떤 건지 그 좀 보고 싶어 이런 얘기를 그 하고 그리고는 어제는 결국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대통령 사임해라라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만큼 이제는 조금 다 계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아, 트럼프 대통령도 조금 위험할 수 있나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언제 어디서나 내 마음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되고요. 뉴욕의 시장이 어린아이들 열나고 뭐 복통 있고 빨개지면은 빨리 병원에 전화하라고 얘기했어요. 강혜신이었습니다.